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세풍산단 개발을 둘러싸고 광양시와 광양경제청이 대립을 이어왔는데요. 오늘 양측이 각종 민원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반조성공사가 한창인 광양 세풍산업단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산단 인근 기존 도로를 500여 미터의 지하차도를 포함한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차도가 개설되면 산단 개발 효과가 순천시로 유출된다는 광양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도로 개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풍산단에 공급할 공업과 생활용수 공급 방법을 놓고도 율촌 정수장에서 끌어오자는 경제청과 정수장을 새로 짓자는 광양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 대립으로 원활한 세풍산단 개발의 차질은 물론 양 기관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경제청과 광양시가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세풍산단 개발과 관련된 민원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계획했던 지하차도 대신 평면 교차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통량 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차도를 한다는 것이 확정된 안처럼 돼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 그래서 그 대안을 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논의를 하고. 용수 공급 체계도 경제성을 따져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세풍산단 내부 도로는 광양시 요구대로 30m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민 모두가 수고하는 세풍산단 개발과 활성화의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제청과 광양시의 이번 합의는 양 기관 모두 각종 민원으로 세풍산단 개발만은 늦어지면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완전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나오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